전라선 SRT가 오는 9월 중 개통될 예정이지만 투입되는 열차편이 하루 왕복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전라선 SRT 투입 계획에 따르면 선로 용량과 차량,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왕복 2회, 하루 4차례를 배정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. 증편 계획은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이복선화되고 차량이 추가 편성되는 오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해 당분간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.